2009g 58cm 피면 60 35cm 좋아! 좋아! 반갑습니다! 드래곤하우스? 드항이하우스? 아 확실하게 여기가 드항이하우스다 이제 드래곤하우스가 아니라 예, 우리 드항이가 메탈 빌드 지혜남자를 들고 왔어요. 야 이거 해갖고 오네. 아우 저걸 사네. 자 그럼 빠르게 박스. 박스가 작은 박스만 해. 작은 박스보다 좀 더 큰 것 같은데? 좀 두껍게 또 나왔어. 어 두껍네. 박스 사이즈 비교하면 한 거 없나? 야 크네. 엄청 크다니까? 약간 느낌이 뭔지 알아? 나, 너. 어 그래 그런 걸로 해. 아 왜 근데 나는 형이랑 병신 필요 안 한다니까? 야 어차피 병신이 될 거면 진병신보다 이긴 병신이 낫지 않냐? 나는 병신이 안 될 거야 그냥. 넌 진병신이야 지금. 어 그런 걸로 해. 야 아무튼 커요. 그 두께도 더 두꺼워. 어, 두께도 두껍네. 두께 차이도 많이 나네. 역시 너와 나의 차이인 것 같아. 그래 그런 걸로 해라. 그럼 뭐하냐 결혼도 못했는데 아직. 야 존나 크다. 죄송합니다. 야 무슨 파차나 메타스터처만 해. 약간 그 느낌인데? 전에 그 블랙맘바 어메이징 엑시아. 맞아 그거 말하네. 물론 쓰레기긴 한데 그거는. 주황 나도 가자. 내가? 안돼 안돼 두 번은 못해. 아싸. 아니 너 협박 그거 아니다? 아니, 누가 무슨 조립하라고 지금 칼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. 크레미 뭐야 이거? 암자 아니야 이거? 집게손인가? 조립해 빨리 마. 너는 이제부터 춘식이야. 내가 이러려고 지한 것도 아닌데. 비행기 폼이지? 이게 젠 암즈지. 야 근데 이거 그냥 또 전함 같다 전함. 이렇게 보면 안즈인데 옆에 이렇게 보잖아? 전함이야. 잠깐만 이거 무게 꽤 나가지 않냐? 이따 재보면 알겠지만 존나 무거워. 존나 그냥 무거운 게 아니라 존나 무거워. 크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지랄 맞아가지고 무겁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. 그럴 수도 있지. 아빠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게 들으면 뭔가 되게 막이막 하잖아. 그렇지. 그런 느낌. 근데 반다이가 원래 메탈 빌드 옵션셋에는 화끈 빼기로 유명한 놈들인데. 그니까 근데 라쳇으로 돼 있어. 오 야 라쳇이 좋은데? 필요하다. 어 좋은 라쳇인데? 물론 좀 정교하진 않아. 느껴지지? 그래도 저 메빌 징계타나 저 다른 놈들보단 낫네. 아 그 메빌 징계타는 우리가 소위 그러잖아 JBS라고 부르거든? 그 뭐야? 족밥새끼? 포트 되네? 족병신 에이 족병신 심했다 지병신을 하자 KBS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거 디테일 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. 아 그렇지 합체가 궁금하지 뭐. 자 그러면 빠르게 합체를 넘어가라고? 어 왜? 야 근데 합체를 하긴 했는데 이게 무슨 느낌인 줄 알아? 무슨 느낌? 랭글러 합체 아니야?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막 만지기가 좀 빡세니까 자 시작할게요. 요우 저작권 침해야 그거. 지금요? 어 자 보면 이게 움직임이 어 이게 움직이긴 하네. 어 근데 팔 아채시네. 야야야야 이거 괜찮네.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신분식은 해야지 그치? 오오 신분식 된다. 근데 여기서 더 하면 개작살 날 것 같아. 작살난다 안된다 이거는. 드왕이 눈빛 흔들리는 것 같은데? 안된다. 아 맞다 이거 드왕이 거지? 어허. 자 그럼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. 어? 오! 오호! 잠깐만, 조준 한번 해보자. 야, 이러려고 산 게 아닌데. 야, 반다이도 저러려고 만든 거 아닐 거야?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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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봐. 일로와 봐! 안 된다! 안 된다, 이거는! 아! 쉬어, 된다, 진짜! 야, 이렇게 놀아야지, 뭐. 근데 사실은 이게 스태츄거든, 사실? 그치. 이게 놀 수 있는 게 없잖아. 이게 그쵸. 손 어디 갔어? 손 원래. 아키라? 손 밑에 있다. 대왕이 발 앞에. 아이 잘못을 했네. 너 왜 멀쩡하네 손을 날려. 왜 손을 없었어. 얘가 날린 거 아니야? 이도규야? 이도규야? 아 이도규 아니지. 좀 더 대중적인 게. 이도규면 대중적이지 않나? 아, 브러스 브러스. 아는 사람만 하죠. 전체로 보면 나쁘진 않아. 그리고 일단 데칼이 되게 훌륭하게 잘 붙어있거든.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존나 아쉬울 거야 얘기 들어보면. 뭐? 만약에 이게 짝퉁이 나오잖아. 내가 그때 나오긴 나올 것 같거든.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거 얘기해줄게. 어. 이거. LED? LED 왜 안 넣어주냐? 야 이러면 할 말이 없다니까. 주고지금 카피해가지고 LED 넣어봐. 끝나지. 이렇게 큰 애한테 야 이 안에다 비어있을 거 아니야. 요즘 거기다 중국 애들 모듈 잘 만들잖아. 그치.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근데 이거 커스텀한 사람 있을 것 같아 LED. 왜 있을 거야? 그 무성우 어깨빵 그거 모듈 있잖아 삥삥 돌아가는 거. 그거 저기 딱 박으면 얼마나 예쁘냐. 야 근데 이거 생각했다.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졸라 어렵게 정크 내가면서 싹 다 얘 봐봐 뒤에 봐봐 뒤에 야, 뒤에 LED 어떨 것 같아 뒤에 LED 박아. 아 LED 박을 때 널렸네. 야 여기 봐봐 여기 아시게끼 해봐 여기 뒤에 봐봐. 뭐야 랭글러 구멍이야? 여기 보면 야 여기하고 여기 LED 있다고 생각해. 죽인다. 아니 난 좀 그래. 이게 만약에 LED 들어갈 구멍이 없다고 치잖아. 그러면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. 근데 공간이 되게 널널해 지금. 어 존나 널널해 여기 다 지금.
근데 여기다 이랬다?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반다이 잘못이지. 얼마라고? 85만원. 근데 뭐 이쯤에서 풀리니까 이제 뭐 이거 지금 풀린 게 소량이잖아 어떻게 보면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공간 차지 존나 심해 얘 지금. 50cm 될 거거든 지금? 이 정도면 솔직히 거짓말 좀 돼가지고 메탈 스트럭처 급이야. 아니 메탈 스트럭처는 서 있잖아 위로. 어. 아니 이게 옆으로 차지하는 게 옆으로 차지한다고 또 볼 수가 없는 게 뭔지 알아? 이거를 만약에 넣는다고 해서 장에 넣으려면 어떻게 넣는다고? 이거 박스에 넣어서 넣어야지. 그 뭐야 의미가 없잖아. 난 여기서 만지면 되거든. 여기서 솔직히 리뷰를 할 게 없는 게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어. 이게 뭐 열리는 거 있냐 이렇게. 어, 없어 없어. 아무것도 없어?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이거. 뭐랑 뭐 짤짤한 거? 짤짤짤 이런 거 이런 게 여기가는데 미미하지? 이런 거밖에 없지. 야 이거 완전 아발란체네. 아, 솔직히 나는 생각이 들어 이게 더불어 좋아하시는 분 외에는 딱히 추천하고 싶진 않아. 그렇지 더불어 좋아하니까 80만원 정도 사는 더불어 거야. 좋아하잖아. 나?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? 나 좋아하는데? 너 좋아하지? 나 좋아해. 좋았으니까 샀지. 아, 더불어 그러면 약간 느낌이 뭔지 알아? 좆대가리가 두 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이어놓은 거 같아. 그냥 불알이라고 하면 되잖아. 어 불알. 아 더불어가 그러네. 불알이었네. 불알 건담. 어 불알 건담. 너 그렇게 부르냐? 건담은 왜 불알? 참 나빴다. 맞잖아 알게. 엑스원은 뭐냐? 고자 건담이냐? 엑스 없단 뜻이니까? 엑스원은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 없어진 거. 그냥 오늘 처음부터 하나였던 거. 어. 야, 아무튼 지금 리뷰를 할 게 이게 전부야 그치? 다 했네. 야 크기 비교나 좀 하자. 맵의 스프던과의 비교거든요? 이걸 보시면 무슨 생각이 있어. 그러니까 크기는 존나 크다 얘가. 많이 커. 어떻게 보면 스프던이 표준이거든? 그거 생각하면 이거는 존나게 큰 거다. 자 오늘은 메탈 빌드 지혜 남자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. 야 어때? 잘 나오긴 했어. 어 갖고 놀기 어때? 이거 어떻게 갖고 놀아? 집에서 애착 장난감에서 침대 앞에 딱 놓으면 흐뭇할 것 같지 않아? 너 잘못하면 뚝배기 깨져. 뚝배기만 깨질 것 같아? 뚝배기만 깨지면 다행이지. 누가 또 뽑혀 이거야 이거. 너 자고 있는데 얘 갑자기 영혼이 깃들어서 죽는 거지 그냥.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더불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운하시려나 가긴 가야 돼요. 이거를 뭐 안 갈 수가 없는 것 같고. 예. 자 그럼 용장 다 이겼습니다. 그래.